them go.비비드 2부로 되게 오랜만에 찍은 것 같아요. 널디 도서관에 한 3일 정도 밤샌 컨셉이에요. 좀 머리도 제가 묶었어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비비드랑 촬영을 했는데요. 제일 기억 남았던 게 과자를 엄청 뿌렸어요. 서로 먹여주고 하느라 지금 과자 뱉은 것 같아요. 과자를 계속 먹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컨셉도 약간 집콕? 집에서 진짜 집순이처럼 소파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 그리고 저 주문계도 찍었거든요. 아까 느낌이랑 좀 다른 퓨어하고 청순한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사진 느낌도 상반된 느낌으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착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보다 좀 차분해진 느낌이 드네요. 제 성격도. 네, 두 번째 착장 이게 화이트 룩으로 청순하고 몽환적이게 찍어봤는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되게 우아하고 몽환적인 컨셉으로 바뀌었어요. 되게 신기한 옷면이 어울린 그런 상자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기대서 그런 연보라색 옷은 자주 입었던 적이 없는데 입어봐서 굉장히 좋았어요. Mom,
레버 레드 워터멜론 레드 워터멜론 수박을 다 좋아하고 그걸로 하니까 이제 이달에 루나스 워터멜론 말하는 게 나왔는데 해보죠. 아, 중요한 거라고 나중에 아마 인정하도록 해주세요. 네. 선물 패키지 다음 상태는 어떤 걸로? 오. 말한